everyone. Hello. Today, let's learn the days of the week. Let's read it together. Monday. Mon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원장이 주도하는 다채로운 커리큘럼과 남다른 수완으로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Sunday. Sunday. Good job. 너무 맛있다. 이거 괜찮지 않아? 아, 이번에 원어민교사 한 명 더 오는 거 알아? 어머, 정말요? 원장이 영어 수업 조금 더 소수정의로 하고 싶다고 지인한테 소개받아서 한 명 더 채용했대. 지금 있는 원어민교사도 원장이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스카이 출신이라 그런지 인맥이 아주 빵빵해. 얘기 들을수록 유치원 옮기길 잘한 것 같아요. 대기 걸어놓긴 했어도 집이 멀어서 매일 라이드 가능할까 걱정했거든요. 지율 아빠 안 늦고 등하원 잘 시키고 있죠? 아 근데 요즘 지율 아빠 뭐 수상한 점 없었어? 어? 뭐가요? 아니 그 원장이랑 지율 아빠 요즘 분위기가 좀 등하원 시킬 때도 보면 둘이 유난히 얘기도 많이 하고 아 나온다 남편이 보스턴에서 대학 나왔잖아요. 원장도 대학 때 그쪽으로 교환학생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응? 공통점이 있어서 친해진 것 같은데.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잘 살펴봐봐. 네 그러죠 뭐. 근데 기분 되게 나빴긴 하겠다. 아 찝찝하지. 보고 싶다. 매일 등하원 시킬 때마다 보다가 주말에 못 보니까 너무 아쉽네. 출판사 김 대표. 나도 보고 싶어. 아 근데 어떻게 지율이가 유치원 가야 보는데. 다음에 어디 갈까? 바다 보러 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겠다.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지율이 하원 시간까지 가야 하잖아. 에이 강화도는 가까워.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원장과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유치원에 있는 시간 동안 미래를 즐겼다니. 어머. 치가 떨리더군요. 어머. 결혼하고 매일 풀 주고 있던 애가. 어머. 자기 만나고 살아났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해. 와. 아내랑은 이제 재미없다더니 진짠가 보네. 얼굴 보니 노잼이긴 하던데. 어머머머. 와이프는 육아동지고. 육아동지. 나한테 여자는 너뿐이야. 우와. 사랑해. 나가. 어? 짐 다 싸놨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니, 그 무슨 소리야. 다 들었어. 언제부터니? 지율이 유치원 입학하자마자 그랬니? 아니야. 아니야, 나 잠깐 실수한 거야. 어? 나 요즘 일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 그렇게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저에겐 가장 큰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상간녀를 응징한 일이었죠. 유치원 원장이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어? 아 그냥 오픈하시는구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유치원입니다. 제 남편이 여기 원장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이제 별로 안 소문나. 그래 금방 소문나죠. 사랑한다. 나한테 여자는 너뿐이라더니 저
저질스러운 말들을 주고받더군요. 맞지? 우리 원장 맞지? 남편은 실수라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고요. 이제 동네 집에서 어떻게 원장은 뻔뻔하게 계속 원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께 실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제가 원하는 대로 판이 굴러가고 있었죠. 네네. 엄마 이거 봐봐, 멋지지? 엄마 일하잖아. 아예 예, 죄송해요 부장님. 뭐라고 했죠? 일하면서 애기 보기가. 아유, 애는 모르지. 아이고. 어머머머. 아, 잘 나갔어? 한지율. 아, 네 부장님. 아, 예, 죄송해요. 제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네. 너 진짜 왜 이래? 엄마 이래야 된다고 했잖아. 너 진짜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어? 어머, 누구 맘대로 돼? 어머. 아니 이제 저 사연 보내신 분이 너무 힘드니까. 지율아. 아빠. 그렇게 전 남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이랑 바람난 남자 지율 아빠라며. 어머. 네? 아. 무슨 말이에요? 아, 윤지 엄마가 원장실에서 자기랑 원장 하는 얘기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자기는 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대응도 하지 말고. 저를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육자로서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게 불명예스러운데요. 이유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원장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잘 됐네. 그렇게 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요. 아. 무슨 일 있어요? 어떡해, 큰일 났어. 원장이 원어민 교사들 싹 다 빼갔어. 저거 봐, 저거 봐. 네? 그뿐인 줄 알아요? 방과후 커리큘럼도 형식적이고 그냥 책 읽으라고 시킨대요. 아... 어디 너네 한번 보자 이거지 뭐. 지금 애들 방치 수준이에요. 원어민 교사도 뭐 원장 인맥이니까 싹 다 빼가고 지금 완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 아, 영혼 하루라도 안 하면 혀가 굳는데 도저히 죽겠어요. 아, 이사장한테 빨리 새 원장 뽑으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미 연락해봤죠. 근데 해외에 있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구한다 하면서 말만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리고 구한다 한들 그전 원장만 하겠어? 어머머머. 솔직히 애들 교육하는 기똥찬인데. 설마 원장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건 아니죠? 학부 형이랑 바람난 원장한테 애들 맡기기 좀 찝찝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아니 우리도 뭐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아니 그리고 솔직히 자기는 어차피 지율이 유치원도 안 보내니까 상관도 없잖아. 와. 나 하진이 영어학원 알아봐야 돼서 먼저 갈게. 저두야. 느낌이 쎄했어요. 예상대로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기가 막힌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아유, 지율이. 와, 설마. 네, 아유, 지율이가 늦었어. 남편은 저 몰래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있었고. 애는 유치원 안 보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디 간 거야? 왜 나왔어? 왜 나와 있어? 마지막.
어머! 그 여자와도 아직까지 불륜을 이어가고 있었죠. 야, 한진호! 하다하다 이제 집에서 만나니? 여보. 오랜만이에요, 지율 어머니. 우와. 어떻게 와이프 월급에 기생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머. 한심하다, 한심. 기생? 한심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예전에 잘 나갔으면 뭐해? 지금은 변변한 일 하나 못하고 있잖아. 나한테 지어진 돈 100만 원 그게 다잖아. 그래, 돈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다. 야, 근데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루 종일 내 뒤치다꺼리하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이건 뭐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 고생하니까 미안해서 지은이라도 잘 봐야지 싶었는데, 정작 당신 집에 오면 집이 왜 이렇게 어지럽냐, 애한테 왜 과자를 주냐, 지적만 하고 구박만 하고. 그래서 딴 데 안 똑바라니? 그래! 그 여자는 대단하다, 멋지다 인정하고 칭찬하더라. 어느 남자가 그런 여자를 마다하냐고. 어머, 야, 말문이 막힌다. 야! 문장집에 나와.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누구를 명예훼손 한다는 건데, 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맘카페에 글 올리고 얼마 전에도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 줬잖아요. 와, 안 그래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대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고.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뭐? 내 커리어에 흠집 내셨잖아요. 그럼 사과하셔야죠, 안 그래요?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내가 할 것 같아?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닐 텐데. 보셨잖아요, 여기 엄마들 어떤지. 어찌나 울고불고 저한테 매달리던지. 저 사태 후에 아이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자리 마련했어요. 이사장님이 새로운 원장님 뽑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정리될 거예요. 어머, 눈빛 봐. 그러니까. 어머, 다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물론 커리큘럼은 제가 있을 때보단 약해지겠지만. 저, 원장님,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원장님 하나 분 없는 거 저희 다 아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네? 저도 아이들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모함을 당해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순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원장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율 어머님이 사과하면 모를까. 지율 엄마, 원장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 네? 엄마들 참 이기적이야, 그쵸? 하여튼 지 자식밖에 모른다니까. 싸움 시작한 건 그쪽이 먼저였지만 끝은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사과는 글로 써서 똑같이 그 맘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볼 테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상관녀 소송 진행할 거야. 그래, 그래. 잘한다. 니들 불륜 증거 나한테 다 했거든. 그래요? 그 증거 나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 그거 싹 다 풀면 누가 더 손해일까? 어머! 지율이가 아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잘 생각해보세요, 지훈 어머님. 와, 분명 제가 피해자고 저들이 망가지는 게 맞는데 왜 저만 피가 말라가는 걸까요? 왜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는 건 저인 건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